마리사. 평범한 마법사입니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일중전. 한 번 더 도전할 텐가. 다음 새 전투를 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마스터스 파크. 별이 충분하면 피해를 15줍니다. 그러니까 1코면 8 드리고 2코면 15 딜이란 얘기지. 라이징 스윕. 피해를 4주고 충전을 1을 얻습니다. 타격 컷. 그럼 얘는 타격용 인형이 없나? 스윕 스파크 30딜. 아까 다음 턴에 한 장을 뽑습니다. 방어도를 모았습니다. 방어도 5는 개반단. 손에 있는 모든 공격 카드의 피해가 2 증가합니다. 와, 몸풀기. 적의 무작위 버프를 하나 제거하고 피해를 11 줍니다. 18 줍니다. 모든 버프를 제거하고 피해를 13 줍니다. 버프 제거는 엄청 좋네. 버프 컷. 그저 힘만 오르죠? 이 카드를 뽑으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카드가 소멸되면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좋네. 피해를 칠 만큼 한번 줍니다. 와, 광란이다. 위치 레이라인. 피해를 10주지만 화상을 얻습니다. 얻습니다면 해야 오블덤이야. 얻습니다면 패겠지. 10딜이면 좋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 생기나? 뭐야, 충전이 유지되네. 카드 12장마다 피해를 6주고 씁니다. 전투가 끝나면 골드를 얻습니다. 추가로 포션을 얻습니다.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카드 수의 2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에너지의 4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망할. 6A 피해를 5줍니다. 막히지 않은 피해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뭐야, 모든 적에게 피해를 5줍니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5줍니다. 1코 맹공. 오벌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 손으로 가져오고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 안 나왔다. 카드를 타서 방어도를 얻고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손에 있는 모든 공격 카드 피해가 증가합니다. 무려 시계. 라이징 스윕 스파크 위치 레이라인을 얻습니다. 해로 들어오네. 무작위 유물을 얻습니다. 개꿀. 뭐야 이거 왜 또 왜 한 번 더 터져? 딥 이콜로지컬 밤. 무작위 적에게 피해를 7주고 힘을 2감소시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뭔데 이거?
증폭을 발동하면 버린 카드 더미에서 공격 카드를 가져옵니다. 라가블린 까비 피해를 1만큼 6번 줍니다. 방금 12라고 적혀있지 않았나? 피해를 13 줍니다. 증폭을 발동했다면 비용이 0입니다. 무작위 5장을 넣습니다. 피해를 6 주고 스파크를 넣습니다. 분열 엎어졌다. 그래도 분열하네. 엘리트나 보스를 처치하면 유물을 얻습니다. 아, 개떡 같은 것만 나왔네. 120.
패배. 약화를 99 부여합니다. 피해를 1에서 4만큼 4번 줍니다. 증폭을 발동하면 어린 카드 더미에서 공격 카드를 가져옵니다. 아니?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소멸된 카드 하나당 피해를 3만큼 두 번 줍니다. 화상이 소멸됐으면 피해를 3번 줍니다. 이거 약한 이유가 초반에 타격수비였고 다른 카드 10장 들었어. 타격수비가 국룰인데 국룰 무시하면 약해져야지. 크크크크. 로거지 같네. 오기 파이널 스파크 모든 적에게 피해를 40 줍니다. 스파크를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감소합니다. 피해를 8줍니다. 버린 카드 더미에 카드가 없으면 2배 피해를 줍니다. 와 1코 배신. 피해를 8줍니다. 충전을 발동시키면 마나를 얻고 두 장 뽑습니다.
적에게 취약을 이부여합니다. 모든 적에게 취약을 이부여합니다.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충전 중이다. 으아. 겁이 날 걸. 방어도를 14 얻고 화상을 얻습니다. 카드를 한 장 소멸시킵니다. 화상을 소멸시켰으면 추가합니다. 자. 스타라이트 타이푼. 손에 있는 공격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한 장당 스파크를 얻습니다. 와, 기사 외생. 뽑을 더미를 버립니다. 버린 카드마다 방어도를 잃었습니다. 막히지 않은 피해만큼 골드를 얻습니다. 도로 보내고 40원. 헤헤, 돈 고마워. 아, 손에 있는 화상 카드마다 추가로 피해를 8줍니다. 충전의 2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헐. 화상 카드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화상이 소멸될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턴이 끝날 때 손에 있는 카드가 소멸됩니다. 무엇이요 이게? 오상목. 0승천이라 엘리트가 없다. 1승천 할걸. 바로 기절.
다음 턴에 에너지를 넣습니다. 이번 턴에 증폭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14 줍니다. 1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온봇 훔치는 오동놈. 내가 훔침. 상호도를 2, 중전을 2였습니다. 턴이 끝날 때 중전을 2였습니다. 중전 중이다. 이제 간다. 예쁘네. 적에게 추약을 2부여합니다. 모든 적에게 추약을 2부여합니다.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뭐야 저 사이 카드. 0. 으어 대기점
비용이 0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손에 있는 무작위 공격 카드에 피해가 3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 강화해도 쓰잘데기가 없냐? 40골드 존버한다. 와, 이게 몇 골드야? 44골드, 88골드? 88골드에다가 멤버십 카드. 우효. 돈이 복사가 된다고. 강화할 거 왜 이렇게 없냐 얘는. 사야 344. 2064. 으아. 방어도를 얻을 때마다 스파크를 얻습니다. 프리즘 경로 각이다. 충전을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이번 턴의 공격 카드 피해가 2배가 됩니다.
에너지 많이 먹어서 어떠세요, 근데? 뭐 어딘가에 쓰겠지? 턴이 시작할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무작위 효과를 얻습니다. 중독산 뭐야? 스파크를 사용하면 충전을 1더 얻습니다. 와, 160 골드. 골드 개판다네. 체력이 17 이하인 점을 처치합니다. 너무 구려. 심판도 안 쓰는데. 어제한테 계시놈들. 이 카드를 모으면 한장 뽑습니다. 이 카드가 소멸되면 소멸된 카드를 가져옵니다. 뭐 안 쓸 이유는 없네. 능심 15이 더 낫네. 주판이 있어가지고 뭔데다 대중시계.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뽑을 더미맨이 놓습니다. 뭐야 이거? 증폭을 발동하면 버린 카드 더미에서 공격 카드를 가져옵니다. 무작위 공격 카드를 사용합니다. 개판나겠네 이거. 자살하는 거 아님이고? 으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인공물이 빠졌구만. 담배떼 피까? 240골드. 형 소개 신성 실패.
파이널 스파크 들고 갈걸. 내 도둑질. 길게 사니 안 된다. 몇 배야 지금? 128배. 어휴 세상에 노이타 됐는데. 엘리트 몬스터나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면 유물을 얻습니다. 유물 진짜 개똥 같은 것만 나왔네. 검은 고양이가 길을 막습니다. 턴이 끝날 때마다 망령을 잃었습니다. 돈이 저렇게 많은 걸 보니 이거 돈의 첨단이죠. 아닌가? 뭔데 왜 아무것도 없는데? 무시하면 전투하는 건가? 얘는 달팽이라 능 안되겠네.
장점 아저씨, 여기 있는 거 놔주세요. 참 손후했음. 한방은 활약이라고. 활약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아니 돈이 2,000원이나 남았어. 어디다 쓰냐고. 동방 프로젝트 아시는구나. 설명드립니다. 동방 프로젝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엄마 오늘 저녁 가지 튀김이라고? 당장 갈게. 가지 튀김은 못 참지. 엄마 왜 밀집 가끔? 구체 언제 생겼지? 프리즘 먹어서 생겼나? 심장아 돈 좀. 우리 검 엄청 잘 오르네. 부자다 부자. 승리 3,561골드.
상점 폐업했겠다. 분명 초반은 디펙터보다 약했는데.